안녕하세요, 요가한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올린 영상보다 조금 더 긴 영상을 요청해 주셔서 준비했어요. 시원하게 힘있게 아침 요가 지금 바로 일어선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바르게 서서 두 눈을 감습니다. 바닥에 깊게 뿌리 내린 나의 발을 느껴보고 다리를 타고 쭉 올라와 그 위에 곧게 세워진 골반을 느낍니다. 편안한 가슴을 느끼고 나의 심박수를 느낍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이 순간에 잠시 머무릅니다. 두 손 가슴 앞에 모아 합장. 서서히 눈을 뜹니다. 숨들이 마시며 두 팔로 크게 원 그려 양손 머리 위로, 내쉬며 가슴 앞에서 합장.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내쉬며 가슴 앞에서 합장. 한 번 더 숨들이 마시고, 숨 내쉬고, 숨들이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들어올려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들어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다시 발 뒤꿈치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 발 뒤꿈치 올렸다가 내렸다가 두 번 더. 팔꿈치 반대쪽을 잡습니다. 두 팔을 왼쪽으로 기울여 오른쪽 측면 늘리기. 가운데로 돌아와서 반대쪽 옆구리 늘리기. 가운데로 돌아와서 팔을 반대쪽으로 접고 한 번 더 왼쪽으로 내려가 오른쪽 측면 늘리고 중앙으로 왔다가 반대쪽 측면 늘리고 가운데로 와서 팔을 내립니다. 두 팔 머리 위로 들어올려 숨 마시고 내쉬며 골반에서 상체를 깊숙이 접습니다. 마시는 숨에 척추를 늘려 반틈 일으켰다가 내쉬며 한 발 한 발 뒤로 보내 팔 굽혀 배를 매트에 댑니다. 마시는 숨에 가슴을 들어올려 코브라 자세. 내쉬며 다운독, 엉덩이를 하늘 높게 들어올립니다. 허벅지 뒤쪽, 다리 뒤쪽을 늘리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힘차게 밀어 등도 늘려주세요. 오른발 양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이지 트위스트. 오른팔 하늘 향해 들어올립니다. 오른손을 왼발을 향해 뒤쪽으로 뻗어줍니다. 어깨 시원하게. 오른손 내리고 돌아와 골반을 낮추고 가슴을 조금 더 들어올립니다.
매트 넓은 면으로 몸을 돌려 스칸다사나. 오른무릎을 깊숙이 젓고 왼다리를 곧게 폅니다. 중심이 잡혔다면 두손 가슴 앞에서 합장. 서서히 반대쪽으로 자세를 옮깁니다. 왼다리를 접고 오른다리를 펴입니다. 다시 한번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무릎을 조이고 가슴을 펴입니다. 매트 뒤쪽으로 몸을 돌려서 오른손 바닥 왼팔 하늘 향해 들어올립니다. 이지 트위스트. 왼팔을 뒤쪽으로 보내 어깨를 활짝 열어주세요. 왼손 돌아와서 바닥을 짚고 골반을 낮추고 가슴을 살짝 들어올리며 척추를 길게 늘립니다. 뒷무릎을 쭉 펴주세요. 다시 왼다리를 접고 오른다리를 편 스칸다사나. 두손 가슴 앞에서 합장. 이번에는 여유가 된다면 손을 바닥에 짚지 않고 그대로 움직여서 반대쪽으로 갈게요. 오른 무릎을 접고 왼다리를 펴입니다. 매트 앞쪽으로 돌아와서 오른발 뒤로 보내 플랭크 자세. 숨 내쉬며 팔 굽혀 차투랑가 단다하사나. 숨을 들이마시면서 두 팔을 곧게 펴고 업독 가슴을 높게 들어올립니다. 숨을 내쉬며 다운독 아도무카 스바나사나.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바닥을 힘있게 밀어내며 어깨와 등 전체를 펴줍니다. 오른발 양손 사이로 가지고 와서 상체를 일으킵니다. 하이런지 트위스트. 양손 가슴 앞에 합장을 하고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왼 팔뚝을 오른 허벅지 바깥쪽에 얹습니다. 손바닥 길이 서로 밀어내는 힘. 손이 점점 심장과 가까워지도록. 그대로 있어도 좋고 여유가 된 분들은 두 팔을 활짝 펼쳐도 좋아요. 가운데로 돌아와서 두팔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두팔 뒤로 멀리 뻗어주세요. 중심을 잘 잡아줍니다. 좋아요. 내려와서 두 다리를 넓게 벌린 전굴 자세. 골반에서 상체를 깊숙이 접습니다. 정수리가 바닥과 가까워지도록.
돌아와서 매트 뒤쪽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왼다리를 접고 오른다리를 편 하이런지 자세 준비. 상체를 일으키고 두 손 가슴 앞에서 합장. 트위스트 반대쪽. 가슴을 왼쪽으로 틀어서 오른 팔뚝 바깥쪽이 왼 허벅지 바깥쪽에 오도록. 뒷다리를 팽팽하게 조이고 손과 심장이 가까워지도록. 여유가 되는 분들은 두 팔을 활짝 펼쳐봅니다. 어깨를 깊숙이 넣어 가능한 만큼 상체를 깊게 비틉니다. 두 팔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팔을 뒤로 멀리 보냅니다. 한호흡 더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매트 넓은 면을 향해 돌아옵니다. 숨 마시고 내쉬며 상체를 숙여 한 번 더 정수리 지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이제 가슴을 들어 올리고 두 다리를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게요.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잠시 이 상태에서 유지합니다. 자, 발 뒤꿈치도 한번 들어 올려 볼게요. 다리가 좀 떨려도 괜찮아요. 셋, 둘, 하나, 좋아요. 발 뒤꿈치 내립니다. 다시 매트 앞쪽으로 돌아와서 플랭크 자세 마시고 내쉬며 팔굽혀 차투랑가 단다사나. 숨을 들이마시며 두 팔을 쭉 펴고 업독. 숨을 내쉬며 다운독. 어깨 스트레칭. 오른 다리를 들어 올려 무릎을 접고 골반을 활짝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며 이 오른 다리를 매트 앞쪽으로 가져와 비둘기 자세. 뒷발을 들어 올려 왼손을 뒤로 보내 이 발을 엉덩이 가깝게 당깁니다. 왼쪽 골반과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잡은 다리를 놓아주고 상체를 숙여 이마를 손등 위에 얹습니다. 잠자는 비둘기 자세. 돌아와서 오른 다리를 뒤로 뻗습니다. 플랭크. 숨 내쉬며 팔 굽혀 배를 매트에 댑니다. 두 손 등 뒤에서 깍지를 끼고 팔과 다리를 모두 들어 올릴게요. 발 간격 벌어지지 않도록 모으고 등을 꽉 조입니다. 조금 더 높게 숨 마시고 내쉬며 내려옵니다. 손으로 바닥을 힘차게 밀어내며 다운독. 왼다리를 들어올리고 무릎을 접어 골반을 활짝 열어줍니다. 숨 마시고
내쉬며 왼다리를 앞쪽으로 가져와 비둘기 자세. 가슴을 들어 올리고 오른다리를 접고 오른손을 뒤로 보내서 이 발을 엉덩이 가깝게 당깁니다. 내 등허리와 오른쪽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잡은 발을 놓고 상체를 숙여서 팔꿈치를 매트에 댑니다. 이마 손등 위에 얹고 잠시 휴식. 앞다리, 허벅지와 골반에 나의 체중을 실어줍니다. 상체를 일으킵니다. 왼다리를 뒤로 보내서 마시는 숨에 플랭크, 내쉬며 팔굽혀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숨들이 마시며 두 팔 펴고 업독. 숨을 내쉬며 마지막 다운독이에요. 무릎을 매트에 대고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얹습니다. 아기 자세. 오른팔을 왼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넣어서 어깨 스트레칭. 반대쪽, 왼팔을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넣어서 왼 어깨 스트레칭. 가운데로 와서 상체를 일으킵니다. 두 손 한 번 더 깍지를 끼고 심장을 하늘 향해 높게 끌어올리며 두 팔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립니다. 여유가 되는 분들은 안목도 늘리고 내려갔던 순서 그대로 천천히 다시 올라옵니다. 양손 각각의 무릎을 잡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고양이 자세를 하듯이.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두 팔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트위스트. 왼팔 뒤로 보내고 오른손은 왼 허벅지 바깥쪽을 잡습니다. 팔을 접어 왼 손등을 오른 허리에 댑니다. 반대쪽 두 팔 머리 위로 숨 마시고
내쉬고 트위스트. 오른 손등을 왼 허리에 댑니다. 좋아요. 중앙으로 돌아와 양팔 머리 위로 큰 원을 그렸다가 내쉬며 두손 가슴 앞에서 모읍니다. 두 눈을 감습니다. 오늘 매트 위에 오기까지 나의 이 열정과 노력으로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함께 호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